회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들을 모아 답변드리겠습니다. 1. 회원가입 조건 및 방법. 애터미 중국 회원가입은 4월부터 시작됩니다. 애터미 중국 회원 멤버십에는 소비자 회원인 소비회원과 사업자 회원인 경소상이 있습니다. 소비회원과 경소상은 앞으로 오픈될 애터미 중국 쇼핑몰 사이트를 이용하여 제품을 구매하고 다양한 회원 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소비자 회원과 경소상은 15% 할인된 회원가로 제품 구매가 가능하며 경소상은 회원가 혜택 외에도 사업 실적에 따른 서비스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소비회원 가입 조건과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22세의 성인이면 누구든지 가입이 가능하며 외국인의 경우 중국 장기거주 거류증을 소지하고 계시면 소비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지만 경소상으로 전환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회원 가입 시 모바일 인증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 신분증과 휴대폰 번호가 필요합니다. 소비회원은 별도의 가입비용 없이 회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서 쉽게 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가입 순서에 따라 본인 신분증 인증과 휴대폰 번호 인증을 거쳐 홈페이지에서 회원 정보 입력, 회원 약관 동의 후 회사의 승인을 거치면 애터미 중국 회원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사업자 회원이 되고자 하시는 분은 소비회원 인증 후에 경소상 등록 페이지로 가셔서 바로 경소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경소상 신청 조건 및 방법. 경소상은 소비회원에 가입한 후 회원가입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구비 서류는 신분증 사본, 영업집조 사본, 통장 사본입니다. 이 중 영업집조는 아래의 요구에 부합해야 합니다. 상호는 애터미와 관련된 용어를 사용할 수 없으며 대표자는 자신의 신분증 이름과 일치해야 하고 경영 범위는 반드시 자문이나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학생, 교사, 의료인, 공무원, 현역 군인, 외국인,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형사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과 사이비 종교 구성원 등은 경소상 신청이 불가합니다. 필요 서류를 업로드한 후 경소상 수칙과 서약서에 서명하고 온라인 시험을 치러서 통과해야 신청이 접수되며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인증 심사가 진행됩니다. 인증 결과는 가입 시 등록한 휴대폰 번호로 발송됩니다. 인증이 완료된 분들은 중국법인 쇼핑몰이 오픈되는 시기부터 사업자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3. 다승인 센터 신청 조건 및 방법. 중국법인은 회원 등록과 동시에 가승인 센터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가승인 센터 신청 기간은 2020년 4월 15일부터이며 9월부터는 글로벌 기준을 적용합니다. 신청 조건은 중국 국적자만 신청 가능하고 로얄 리더스 클럽 회원의 추천서와 서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신청일까지 규정 위반으로 징계된 경력이 없어야 하고 타 직수업체의 현직 사업자의 경우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센터는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 환경이 깔끔하고 독립적인 장소여야 합니다. 실용 면적은 50제곱미터에서 500제곱미터 규모의 면적이면 좋고 상호 센터 간 거리는 1km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부기관, 군대, 학교, 병원, 거주지 등의 건물, 1층 로드샵이나 로드샵은 아니지만 이와 동일하게 노출된 장소나 쇼핑몰, 지하실 등은 서비스 센터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 센터는 온라인 센터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센터 신청 시스템이 제시하는 순서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먼저 1차 신청 접수는 로얄 리더스 클럽 회원 추천서와 서약서, 센터장 서약서, 사무실 사진과 사업 계획서를 업로드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회사에서 1차 서류를 심사하여 통과한 사람에 대해서는 2차로 면담과 면접을 하고 현장 실사를 거쳐 가승인 센터 후보로 지정합니다.
가승인 센터 센터장은 반드시 회사에서 실시하는 센터장 교육에 참석하여 시험을 통과해야만 최종 승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승인 센터장 교육은 회사에서 지정한 날에 실시하며 코로나19를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가승인 센터는 정식 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규정하는 조건을 달성해야만 정식 센터로 승인됩니다. 가승인 센터로 인정 후 회사 쇼핑몰 오픈 3개월 이내에 3번 이상 영업 격리를 달성해야 하며 달성하지 못할 경우 가승인 센터는 취소됩니다. 가승인 센터 운영 기간에 경소상 수칙, 센터 운영 수칙, 국가 법률 등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가승인 센터 자격은 취소됩니다. 4. 회원 소속법인 변경 신청. 애터미 타법인 소속 회원이 중국법인으로 회원 소속법인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자격 조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만 22세 이상의 중국 국적자로서 타법인에서 합법적으로 가입한 사업자 회원만 가능하고 소비자 회원은 불가합니다. 또한 타법인 중국 국적 회원 중 중국 신분증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분은 변경 신청이 불가합니다. 회원 소속 법인 변경 신청은 2020년 4월부터 5월까지 애터미 중국 고객센터 메일로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필요 서류는 소속 법인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해당 서류에 첨부해야 하는 자료들을 함께 첨부하여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변경 일자와 신청 방법은 추후 공지를 통해 전달드릴 예정이며 회원 소속 법인 변경 이후에는 기존 소속 법인의 사이트는 이용이 불가하며 애터미 중국의 사이트만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회원 소속 법인 변경 이후 규정을 위반한 사안이 확인될 경우 해당 회원의 소속 법인 변경은 원복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애터미 중국 법인은 수입, 자가공장 생산, 중국 현지 OEM을 통해서 쇼핑몰 오픈 시 건강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 약 70여 개의 상품을 런칭할 예정이며 중국 오픈과 관련한 정책 제도, 배송비, 세미나, 쇼핑몰 등 기타 궁금한 사항들은 atomy중국.com 사이트에 FAQ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회원 등록에 앞서 간곡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 오픈 초기 각종 위법 행위 혹은 원칙 중심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여 중국 시장이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에서 아직도 코로나19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회원 등록을 계기로 회원 등록을 위한 대면 접촉이나 모임, 집회 등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회원분들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회원 등록에 필요한 소통은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국 입국 시 모든 외국인에 대해서 14일 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격리 기간 중 임의로 격리지를 이탈하거나 대면 접촉을 하는 경우 벌금을 비롯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해외 회원 중 중국에 입국하여 중국 예비 회원들과 접촉하여 감염이 생기거나 확산될 경우 회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중국 사업 안착에도 악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안정화 전까지 해외 회원분들의 중국 입국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고자 하오니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코로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건강식품에 대한 과대 과장 광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에서 코로나19를 이용한 과대 과장 광고를 집중 단속하는 기간이므로 자사 제품에 대한 과대 과장 광고를 할 경우 중국 정부의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과대 과장 광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 지금까지 손꼽아 기다리던 중국 시장이 곧 오픈될 예정입니다. 중국 시장은 시장 환경과 규제, 사업 제도 등 여러 면에서 해외 시장과 상이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중국 법률과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회사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사업 활동을 한다면 전례 없는 큰 성과가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바랍니다.